안녕하세요, 맹 블루입니다. 집에서 벌레가 계속 나오는데 도저히 무슨 벌레인지 모르겠다는 분들, 이런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. 집에 들어올 수 있는 해충의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. 이번 영상은 그 중에서도 저장된 곡물에 모이는 저고 해충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 화면에 보이는 벌레들이 대표적인 저고 해충인데요, 순서대로 번영벌레, 톱가슴머리대장, 수시렁이, 거짓 쌀 도둑 거절이, 쌀 바구니, 화랑곡 나방입니다. 아마 모두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어떤 곤충인지 잘 구분되지 않으실 겁니다. 사는 곳과 생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씩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권영벌레입니다. 동글동글 작은 무당벌레처럼 생겼으면서 건조한 곡물에 서식하는데요, 방치한다면 권영침벌이 기생에 사람을 쏠 수도 있습니다. 두 번째는 톱가슴 머리대장, 다른 이름으로는 머리대장 가는 납작벌레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해충입니다. 흔히 가구벌레, 이불벌레, 침대벌레 등 이름으로 불리며 톱밥가루가 많이 발생하는 가구 공장에서 많이 나타납니다. 가정집에서는 가구를 구입하러 가는 이사철에 자주 나타나는 편이며 견과류와 곡물을 먹어 피해를 줍니다. 다음은 수시렁이입니다. 수시렁이는 곡물과 단백질에 피해를 주는데요, 이 때문에 모직물에 구멍이 뚫리기도 합니다. 애벌레는 작은 성충이 같은 모습으로 몸에 털이 나 있습니다. 성충은 작은 딱정벌레형의 곤충이며 모형과 크기가 다양합니다. 네 번째는 거짓 쌀 도둑 거절이입니다. 이름처럼 쌀을 먹어서 피해를 주는데요, 수명이 수컷은 547일 정도로 상당히 긴 편입니다. 다섯 번째는 쌀 바구니입니다. 쌀, 보리, 밀, 옥수수 등에 피해를 주는데 피해를 입은 알갱이는 질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좋지 않은 녀석입니다. 마지막은 흔히 쌀 나방 또는 곡물 나방으로 불리는 화랑곡 나방입니다. 쌀과 같은 여러 곡물을 먹고 자라는데 애벌레는 거미줄과 같은 실을 내뿜습니다. 때문에 화랑곡 나방에 피해를 입은 곡물은 엉겨붙고 뭉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실 때문에 더욱 찝찝하게 되는 것은 보너스죠. 이제 피해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. 원인 파악, 먹이 제거, 유입 방지.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이 해충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원인입니다. 주로 외부에 개방되어 있는 곡물과 쌀에 나타나며 바닥이나 구석에 있는 건조한 부스러기 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일단 원인을 파악하고 나면 그 수가 빠르게 감소하는 편입니다. 두 번째는 먹이 제거입니다. 이 녀석들의 먹이는 곡물이니 밀폐된 용기로 옮겨서 보관하거나 차단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. 양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. 세 번째는 유입 방지입니다. 창고에 보관한다면 창문이나 문 틈을 확인해서 공간을 차단하는 것이 좋고, 입구를 뚜껑이나 봉투, 고무줄 등을 활용하여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이제 대부분의 조치는 끝났습니다.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. 성충을 계속 잡아주면서 먹이가 될 수 있는 부스러기가 있지 않도록 청소를 꾸준히 해줍니다.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그 수가 결국엔 줄어들 것입니다.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이상 맹블루의 채널이었습니다.